골칫거리에 감사하라. 당신의 업무에서 생겨나는 골칫거리에 감사하라. 당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의 절반은 골칫거리를 해결하는 능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일이 잘못되지 않는다면, 골치 아픈 사람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일하며 발생하는 온갖 문제와 불쾌한 일들이 아니라면 아무나 당신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당신은 설 자리를 잃게 되어 그 직장을 떠나야 할 것이다. 골칫거리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수없이 많은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모두는 더 많은 골칫거리를 찾아서 문제라기보다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현명한 판단력을 발휘하여 기분 좋게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한다면 놀라운 속도로 경쟁자들을 앞질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모든 형태의 역경을 피해갈 수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성품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역경이란 피해갈 것도 두려워해야 할 것도 아니다. 품에 안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의 성품에서 인내심이란 마치 쇠에 탄소를 집어넣는 것과 같다. 탄소는 쇠를 굳게 만들고 인내는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 골칫거리가 생길 때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여기에서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내가 끌어낼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가? 압박을 받을 때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겁쟁이들이다. 당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같은 압박을 받아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충돌이 자신을 연마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회를 통하여 자신을 단련시키고 당당하게 만든다. 골치 아픈 문제를 대면하는데 따르는 정당한 고통을 회피할 때 당신은 그 문제를 통해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그러나 추운 겨울을 보낸 봄의 나무들이 더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진정한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크게 성장할 수 없고 눈앞에 다가온 행운도 잡지 못하게 된다. 고난과 좌절에 당당히 맞설 때 행운이 따라온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여 경계하고 나쁜 상황이 당연하다고 여겨라. 골칫거리가 생기는 것을 즐겨라. 고민하며 풀어가다 보면 그만큼 성장하는 것이다. 골치 아픈 문제를 극복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때문이다.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주어진 문제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왔다. 그들은 골칫거리를 꿈이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극복해왔다. 인간은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고난은 극복하기 위해 있다. 잔잔한 물결은 노련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중국의 수중석사라는 고문에 실린 내용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볼 일이다.